안녕하세요. 타입니다. 오늘은 일본 정원 가래산 세일을 만들어 볼 겁니다. 원래는 자갈과 모래로 꾸미는 특이한 정원이지만 저희 건 참새 전용이니 모래 대신 쌀이 사용되는 구조로 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정원 집은 주막과 같이 쌀과 조명을 넣어둘 수 있도록 널찍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지붕의 경우엔 내부의 틀을 먼저 만들어 내구도와 안정성을 높여준 뒤 사다리꼴 면들을 부착하면 됩니다. 다음은 전통 양식에 빠질 수 없는 창호지 문입니다. 주막의 창호지와 같이 틀을 잡아준 뒤 한지와 얇은 나무로 살을 덧대줍니다. 이제 정원 테두리에 긴 나무 토막을 한 칸씩 얹어 쌀을 담을 수 있게 하고 벽과 정문을 설치하면 큰 작업은 마무리됩니다. 집과 정원의 전체적인 틀이 잡힌 뒤엔 기와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기와는 한 장이 아닌 줄 단위로 만들어야 정신건강에 이로우니 먼저 나무의 홈들을 파서 경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윗면을 눌러 파는 걸 반복해서 암키와 한 줄을 완성하면 됩니다. 수키와는 암키와와 같은 길이의 얇은 나무를 둥근 동산 모양으로 깎아 준비합니다. 그렇게 이 신나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한 뒤에 기와를 합쳐서 널어주면 지붕 작업도 마무리됩니다. 다음으론 정원에 들어갈 부속품들 중 하나인 석등을 만들어줍니다. 석등은 작은 부분들을 따로 작업해서 실제 돌을 쌓아올린 듯한 느낌으로 만들면 됩니다. 진짜 돌로 만들면 되지 않냐고요? 사실 저희도 혹시나 해서 돌을 작업해봤는데 돌 조각이 크레모아처럼 사방으로 터져나가는 장관을 목격한 뒤론 아주 얌전하게 나무로 작업하기로 코아 합의를 보았습니다. 끝으로 등불이 들어갈 부품에 적당한 크기로 구멍을 뚫어준 뒤 나머지 부품들과 함께 쌓아올려 완성해줍니다. 이제 이번 제작의 하이라이트, 일본 정원에서 빠지지 않는 작은 우물을 작업합니다. 우물은 정원이 너무 각진 느낌이 나지 않도록 안을 둥글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우물구멍이 충분히 깊게 파이고 나면 표면도 둥글게 정리해줍니다. 이렇게 참새공학적인 높이와 두께로 전체적으로 다듬어주면 우물도 완성입니다.
이제 채색으로 넘어갑니다. 전반적으로 하얀색을 섞어 아주 약간 창백한 느낌이 나도록 조색을 하면 됩니다. 마무리로 나머지 부분들도 칠해서 정원을 완성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나무 공예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